위에 국제 낚시 박람회에서 빠질 수 없는 또 이제 낚시 업체죠. 바로 NS의 부스에 찾아왔는데요. NS 회장님 한번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저는 한국낚시협회 회장 겸 주식회사 NS 대표이사 김정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이지원 아나운서님이 처음으로 중국에 와서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. 또 네. 진짜 자랑스럽잖아요. 사실 한국관이 또 이렇게 중국에서 한 관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엄청 자랑스러운데 네. 또 이걸 위해서 이제 회장님께서 많이 또 이제 노력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낚시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. 네. 아, 작년에는 저거 그 2층에서 전시를 했는데 약간 그 장소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올 초부터 그 위에시 정부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이곳 그 비관의 가장 그 핵심 장소에서 저희 한국관을 갖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. 상당히 그 또 디자인도 우리 저희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위시 정부에서 와서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방송국에서도 이제 많이 촬영을 오시고 또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. 네, 네.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. 아, 원래 그 지금 그 중국 그 분들이 한국에 대한 지금 상당히 좋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전시회도 상당히 그 효과 있고 조금 있으면은 그 위에 그 시 당석인님도 아마 제 한국관에 와서 네. 참석을 발라받을 것입니다. 네, 또 이제 위해가 한국과도 가깝고 또 이제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더라고요. 네. 네, 앞으로 이제 한국관이 2회째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낚시 박람회가 이곳에서 계속 열린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 그 한국 조업체들도 아마 이곳에는 위에는 그 해외 바이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. 아까도 러시아 바이아, 유럽 바이아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마 우리 다음에 좀 부스를 더 확대해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수출 길이 열리도록 좀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과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저희 한국 부스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제 또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네. 이렇게 저 위에 전시에 많이 좀 참가해서 보고 오시기 바라며, 그러고 이게 금방 말씀했지 여기는 그 해외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좀 부스를 좀 많이 설치해가지고 바이어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고, 또 내년 3월 2020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서도 낚시 박람회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.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낚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좋아요. 꾹. 구독. 구독. 꾹 눌러주세요. 꾹. 바이바이.